자녀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최선 다해 예비를 합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저희 처형을 보니까 아기를 낳자마자 보험을 하나 들더라고요. 교육보험입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 대학 갈 때까지 돈 때문에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짜내가지고 부모는 심지어 아이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책임지고 또 준비하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또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분은 그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평생을 간증해 내용이 많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야.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평생 가야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 하나 끄집어내지 못할 정도로 그걸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또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을까? 해답을 우리 찾는 그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사람이 정복왕 칭기스칸입니다. 이 사람은 유라시아 전 대륙을 휩쓴 몽골 대제국을 건설을 했습니다. 이 칭기스칸의 전략과 전술을 보면 아주 탁월한데 그 중에 유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화살 세례 작전입니다. 활을 콱 쏴가지고 이 화살 비를 완전히 하늘을 가릴 정도로 적군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적군은 지금 그 정복 왕인 칭기스칸이 왔다는 사실에 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화살이 쏟아지고 거기 맞아서 내 동료가 피를 흘리며 또 단말마와 함께 몸을 비틀면서 고통 중에 죽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그걸 체험하면서 고양이 앞에 쥐처럼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때에 한번 그렇게 휩쓸고 나서 이제는 엄청난 그 몽골의 기병대를 통해서 노도와 같이 질풍과 같이 적군을 쓸어버리는 이 전략과 전술이 칭기스칸의 아주 유명한 작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에 있어서 싸움에 있어서 적을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것, 그 두려움에 빠진 적을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과 전술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가나안의 원주민 왕과 백성들이 보인 반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정신을 잃었더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셨습니다.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듣도 보도 생전에 못한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이 가나안의 원주민 왕들이 듣고 백성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그 가나안의 왕들의 마음이 물같이 쏟아지고 정신을 아예 깜빡 잃어버릴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왕들은 누굽니까? 전쟁을 이끌어갈 지휘관들이 아닙니까? 이런 왕들이 정신 상태가 완전히 풀어져 버리고 전의를 상실해 버리니 백성들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할 일은 돌격 나팔의 소리만 딱 불어대면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쩌면 엉뚱한 명령이에요.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거는요,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올림픽 빙속 그 메스타트에서 우리의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저도 그걸 신문에서 방송에서 보고 유튜브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걸 봤는데, 와, 정말 가슴 떨리고 너무 흥분됐더라고요. 머리도 굉장히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인터뷰를 합니다. 끝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이승훈 선수가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신혼여행을 가지를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올림픽을 위한 훈련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하물며 전쟁은 무엇입니까? 메달이 아닙니다. 이건 생명입니다. 그것도 민족의 운명과 생명이 좌우하게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죽고 사느냐. 적들이 지금 두려움으로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이때에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전쟁을 선포하고 막 공격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깨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하라. 이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정신 나간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타이밍 깨버릴 정도로 할례를 하라고 했을까? 이 할례는 남자에게 있어서 엄청난 고통입니다. 모든 힘을 무력화하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분노한 그의 오빠들이 복수를 하죠. 어떻게 해요? 세겜성 사람들에게 교묘한 말을 해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 고통이 밀려오고 모든 힘이 다 무력화되었을 때 그 야밤에 이 오빠들이 칼 차고 들어가서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 할례예요. 공격할 타이밍에 할례를 행하라. 이게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자기들이 다 무력화된 상황 속에 전멸당할 수 있는 거예요. 유월절도 그렇죠. 애굽에서 장자재앙을 통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행사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켜야 되는 것이 유월절 행사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이때는 뭐 보초병도 있을 수 없고 군대 연습도 할 수 없어요. 다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들하고 함께 모여서 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것을 서로 간에 선언하고 그 밤에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그리고 이때 치고 적들이 들어오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왜 이런 명령 내리셨는가? 배경부터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이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다음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고 이삭이 받고 야곱이 받고 열두 아들이 받고 흘러흘러서 430년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끊어졌습니다. 왜요? 가나안을 정탐한 열두 정탐꾼 중에 열 명이 돌아와서는 악평을 합니다. 이 땅은 우리를 집어삼키는 땅이다. 그 족속인 아낙 족속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들어가면 우리는 무덤으로 직행하는 거다. 그 소리 들은 백성들이 땅에 앉아서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이런 곳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셨는가? 개죽음 당하느니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때에 주도했던 그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하게 하며 멸절을 시켜버리십니다. 그 40년간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겁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언약 백성의 자격이 단절이 된 겁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이들이 주축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가나안에 발을 디딘 지금 무엇보다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수도관을 뚫어야 물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흘러올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통과 의례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깊은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이거 했다가 우리 민족이 전멸할 수도 있는데, 백성이 어마어마하게 반발할 수도 있는데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 여호수아가 내리는 결단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향방이 바뀌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냐 아니면 계속 단절될 것이냐, 이 민족의 정체성이 지금 좌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는 가타부터 토를 달지 않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유월절 행사도 그대로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지명을 길갈이라고 붙이십니다. 떠나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입니까? 40년 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탐꾼들의 잘못된 말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차버렸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뿌리 깊은 불신앙과 그들의 뿌리 깊은 노예 근성, 이것이 이제는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이 됐다. 그래서 이곳을 길갈이다 라고 붙인 겁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1절,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광야 40년 동안 오매불망 그리고 그리던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농작물을 먹는 놀라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드디어 맛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좀 상상력을 발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뭐 맛있다 이러면서 먹겠습니까? 아니에요. 통곡하며 눈물을 쏟고 쏟으며 그들은 먹었을 거예요. 이거를 먹고자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돌다가 광야에 먼지가 돼버렸구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드디어 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와 이 축복의 음식을 드디어 먹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감격에 젖어서 그걸 먹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지만 육체적으로는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드니까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옛날하고는 좀 달라요. 야, 생각했습니다. 정말 금식도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부지런히 해내야 되는구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냥 이 코가 예민해지니까 창문을, 제 사무실 창문 딱 열기만 하면 그 앞이 맥도날드인데 맥도날드 햄버거 굽는 냄새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아니, 햄버거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하여튼 그 3일을 그렇게 보냈는데 이 금식을 하니까 그때부터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아, 왜 이렇게 길거리 음식점 간판이 많이 보이는지 여기가도 간판, 운전을 해도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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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아, 심지어는 제가 그 말미에 이제 제 방 사무실에 책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우연히 딱 어느 책 하나에 눈이 딱 꽂혔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 책 제목이
김훈 작가의 라면을 끓이며. 아, 나중에는 너무 배고프니까 침을 꿀꺽 삼켰는데 그 침이 달짝지근하고 너무 맛있어요. 그 손가시가 나가지고 손가시를 이렇게 뜯었는데, 아, 손가시를 계속 씹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다 이제 드디어 금요일 날 금식을 마치고 음식을 먹는데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여러분, 음식 먹는 거.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세대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다가 그 이전 세대, 선조의 세대 430년 애굽에서 오매불망 기대하고 들어가길 원했던 그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그 음식을 먹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하죠. 네 힘으로 네가 축복을 쟁취해야 돼. 이 세상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내가 버는 것이고 사람도 내가 끌어당기는 것이고 성공도 내가 이룩하는 것입니다. 이 핀트가 안 맞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서점에 가서 성공학 책들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뭐 보세요. 작가마다 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저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나름의 성공의 법칙을 말을 합니다. 물론 도움은 좀 돼요. 인생을 정말 시간을 촌음을 아끼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느냐, 어떻게 하면 정말 남보다 빨리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인본주의적 성공의 법칙, 여기서 놓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공의 주체, 승리의 주체가 내가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아예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긴 하지만 주일도 완전히 온데간데 없습니다. 주일에도 남보다 성공하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고 일하고. 그 신앙의 가치, 다른 사람 타인을 배려하는 신앙의 가치도 다 뒤로 던져버리고 동물적으로 정글의 법칙처럼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논리로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불신자하고 다를 바 없는 한 주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몇 주 만에 겨우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 보니까 이 영적인 마음이 기경이 안 돼서 이게 들려오질 않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요. 비판만 합니다. 팔 딱 끼고 앉아가지고는, 아이고, 지금이 어떤 세대인데 저런 말 하나? 이러고 나서 다시 돌아가니까 팍팍하고 건조해서 그 상태로 또다시 생존 경쟁에 무한 도전의 지대로 다시 뛰어드는,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반복이죠. 반복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때 축복이 막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3절을 보면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 하늘이 놋이 된 것처럼 어떠한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땅이 철이 된 것처럼 어떠한 열매도 따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3년 반의 그 철저했던 기근처럼 인생이 기근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인생이 될 듯은 하는데 계속 막히고 계속 무너지고 계속 원점이고 계속 답답함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난 목요일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99세를 일기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아니었습니까? 전 세계 185개국에서 최소 2억 명의 사람들, 그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뭐 TV나 라디오가 아닙니다. 2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에 70년대, 80년대 기독교의 엄청난 부흥도 사실은 1974년도에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여의도 집회를 5일 동안 하셨습니다. 그때 320명이 여의도 광장에 연인원 모였습니다. 거기에 가셨던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저도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감격이었죠. 그냥 개미떼처럼 모인 그 그리스도인들 처음 봤어요. 여기에서부터 한국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가 불을 지폈던 겁니다.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미국의 12명의 대통령, 아이젠하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12명 대통령의 영적 멘토였고, 미국의 목사라고 하는 별명, America's Pastor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은퇴하기 전에 LA에서 2004년에 전도 집회를 했는데 저도 거기 참석해 있었습니다. 마지막 집회. 그 당시 86세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신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열렬해요. 쨍쨍합니다. 그분의 눈빛을 보니까 형용한 그 눈빛이 노사도와 같아요.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빌리 그레엄도 젊은 시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이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에 빠지니 전할 수도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해안가를 걸으며 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이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말씀 전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말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고 엄청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이 젊은 종을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능력과 축복의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할 때 가나안에 예비하신 축복을 그때부터 누리는 겁니다. 우리도 내 힘과 내 능력과 어떠한 조건과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는 그때부터 주님이 예비하신 온갖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내게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부끄러움을 떠나보낸 길갈의 체험을 했듯이 우리도 과거의 부끄러움을 떠나보내는 나의 길갈의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옛날 이스라엘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는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이 설명을 해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회개와 순종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 마음을 쏟고 이 세상의 방법과 법칙과 원리를 따라 살아온 나의 삶의 태도와 나의 시각과 나의 불순종과 나의 삶의 태도를 이제는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불순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마음의 할례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하고 틀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신령한 축복, 각종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베버리 쉬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머리가 크고 장성해서 집에서 이제 떠나고 돈을 좀 만지고 출세를 하면서 주님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 떠납니다. 인기가수가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박수 환호가 명성이 따라 붙습니다. 돈을 억수로 만집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잘 살게 되고 박수 받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이지만 자기는 아닌 거예요. 갈급합니다. 갈증이 납니다. 마음이 병이 들고 결국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제서야 그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듣던 말씀, 그가 믿던 예수가 다시 생각이 납니다. 아, 내가 어쩌면 인생을 낭비했구나. 그러다가 어느 모임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다시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그가 자기를 헌신해요. 주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왜 참 얄궂어요?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전화가 딱 와서 들어보니까 방송국이에요. 유수한 방송국에서 말하기를 우리와 전속 계약을 맺으면 당신 지금까지 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성공과 돈과 명성을 우리가 보장하겠다. 개런티. 그때 이 조지 베버리 쉬아가 이렇게 답변을 해요.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전화하셨습니다. 저의 모든 목소리, 저의 모든 재능과 은사, 저의 모든 인생을 이제 저는 예수님께, 나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어떤 멜로디 하나가 샘이 퐁퐁 솟아오르듯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해 늘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친구가 적어준 시라고 해서 보내준 그 시 떠올라서 그 이 멜로디와 그 시를 결합을 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찬송가가 우리가 부르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4장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는 나머지 평생을 빌리 그레한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함께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복음성가를 부르고 자기의 작사 작곡한 찬양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동안 이 조지 베벌리 쉬아가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에서 불렀던 찬송가 94장, 자기가 만든 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우리 한번 잠깐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I had to sing it. And this simple melody came to mind that morning. It's my testimony tonight.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a hor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I'd rather have Jesus than men's applause. I'd rather be faithful to His dear cause. I'd rather have Jesus than worldwide.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성공과 출세와 돈을 손에 쥐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찌르는 불안과 삶을 허무는 공허함을 그는 체험하면서 그의 심령이 무너졌던 거죠. 하지만 그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그는 미국이 가장 사랑하는 복음성가 가수요, 역사상 가장 많은 군중 앞에서 라이브로 노래한 사람이라고 하는 천하보다 더 귀한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귀중한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와의 관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아까 우리 조지 베벌리 쉬아 이분이 만드신 우리 바로 그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주합니다. 세상의 법칙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원리를 따라서 나의 본능과 욕구를 따라서 또 나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는 막 달려가는 인생이지만 자꾸 주저앉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기쁨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주님과의 회복을 우리에게 영혼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노크하시는 거죠. 주여, 주님과의 관계 회복 갖게 하옵소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하늘아버지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그리하여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세상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것과 아플 수 없네. 아멘. 찬양하십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사람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부른 찬양과 같이 주님 금보다 성공보다 명예보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 더 귀하다 고백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나의 재물을 위해서 알아주는 삶을 살고자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세상 방법 다 쫓아봤고 나의 본성과 나의 니들을 위해서 달려가 봤지만 늘 주저앉고 제자리고 후회하고 낙심하며 이 영혼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여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 모든 축복이 모든 은혜가 시작됨을 주여 경험하게 하시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어 간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은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임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달려왔고 또 앞으로 달려가길 원했지만 돈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본성을 채우고자 우리의 여러 가지 지금 현실을 극복해보고자 몸부림쳤던 상황 속에서 그러나 영혼의 갈증과 삶의 온전한 회복이 결코 없었다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며 거기에서부터 주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만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전 존재의 초점을 예수님 앞에 둘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